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GT5의 신규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보시는 2인승의 브라바도 한링 헬파이어가 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1만 달러고요. 이동수단 제한 보시면 진짜 좋아요. 마찰력 거의 최대치, 제동력은 살짝 낮네요. 한 칸 반. 그리고 가속력은 네 칸하고 반 정도. 여기가 주황색이니까 저도 주황색으로 구매 클릭.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알람이 뜰 때까지 기다려. 알람이 뜰 때까지 경찰을 한 대씩 때린다. 빨리 차 갖고 와. 어? 빨리 차 갖고 와. 나쁜. 어, 왔다. 정비병 연락하시고 한링 헬파이어 가볼게요. 한링 헬파이어 왔니?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링 헬파이어. 여러분들 저 멀리 제 차가, 이게 제 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차가 저기 있다고요 지금. 어? 오 마이 갓. 홀릿. 바로 이거요. D클래스 한링 헬파이어. 전면으로 보시는 다치 챌린지에 우람한 얼굴을 그대로 빼다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 차체가 완전히 바닥에 붙어있고요. 그리고 문짝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될까요? 문짝이 없지만 그냥 잡고 뜯어요. 어? 신고식이요? 아니. 신고식 갑시다. 앞으로 이 차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잠시 고사를 지내겠습니다. 앞에다가 이제 기름을 뿌려주는 거야. 자, 그리고 돼지머리가 하나 필요한데, 돼지머리 대신에 전폭을 던져. 그리고 돈을 뿌려줘야 되는데, 돈 앞으로 폐차할 때까지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으이.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스타트. 오우 마이 갓. 차가 뭔가 살짝 무겁지만 일반적인 다치 챌린저보다는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핸들링도 그나마 빠릿빠릿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니에요. 바로 개조하러 가겠습니다. 오! 플립 이거 뭐야? 브레이크! 여기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점폭을 붙여서 다시 보자. 하나 둘 됐어요. 준비하시고 브레이크! 오오! 점폭이 들린다! 점폭이 들린다! 오오오! 역시 물리엔진의 신 락사! 당신들은 역시 대단하구만. 어? 자, 먼저 에어리얼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링 에어리얼,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앞범퍼 볼트 스플리터, 그 다음에 CNC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투명 트렁크 핀,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보시면은 여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아 여러분들 앞에 라이트가 없고요, 그냥 네온 키트만 있네.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이제부터 상징을 보겠습니다. 상징이 무려 30가지고요 굉장히 이쁜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화려하고 빠르고 뭔가 다이내믹한 그런 걸 찾을 거예요. LS 에어포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먼저 무광 좀 보고.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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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쁜데 어떡하지? 다크어스. 그리고 2차 색상은 레드. 그리고 지붕 두 가지가 있는데 투명 루프핀. 그 다음에 스포일러도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좀 더 밑으로 내리거나 크게 만들거나. GT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레트로 터보팬. 휠 색상은 다크어스. 타이어 푸카로 레드.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네모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드래그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도 한링 헬파이어, 브라보도 팔로 EVX, 브라보도 건틀렛 클래식, 마피드 퓨처 쇼크 도미네이터. 마피드 퓨처 쇼크 도미네이터 이 차량도 똑같은 거예요. D클래스 비게러즈 텍사, 인포테 듀크, 브라보도 건틀렛 클래식, 브라보도 건틀렛 텔파이어, 아니세라지 레트로 커스텀, 이너스 파라곤 R. 출발 스타트! 가자! 스타트! 가자! 첫 스타트가 뭔가 엄청나게 빠르진 않지만 중간부터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바로 앞에 저 빨간색 지킬림 헬파이어 원본이죠? 헬파이어 순정. 그리고 왼쪽에는 이거 보라색 챌린저 전기차. 그리고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가자! 몇 등이야? 3등! 1, 2, 3등은 이 챌린저 삼형제가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은 일반 챌린저, 2등은 나스카 챌린저, 3등은 전기 챌린저. 자, 치킬님 힘겨루기 갑시다. 헬파이어랑 힘겨루기 해볼게요. 출발! 가자! 가자! 아니 원래 헬파이어가 힘이 더 세지 않나? 지금 막상 막하고요. 여기까지 스탑! 스탑 스탑 스탑! 무승부! 자, 공기님 가주세요. 출발! 가자! 전기차는 밀지 못해. 전기차는 밀지 못해. 전기차가 사륜구동으로 어? 나한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다니. 자, 다음에는 한링 레이스 갈게요. 한링 서킷 볼링 브레이크 볼. 자, 여러분들 실제 레이스에서도 몸통 박치기랍니다. 여기서도 다른 자동차 박치기 다 가능해요. 아, 아니 지금 10주 전에 사람들이 이 조직 세션 버그를 아직까지 안 고쳤다고 이거? 오. 한링 헬파이어 준비하시고요 출발 스타트. 제가 맨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찍어주시고
뒤에 확인하고. 어, 스타트 너무 좋은데? 안쪽 라인 잘 따라서. 아, 스타트 너무 좋다. 부스터 중간에 여기 있어. 부스터, 그렇지. 얘 끝에 부스터인데, 이거 탈게요. 부스터, 체크포인트 찍었죠? 나이샷, 어우. 마이 갓, 내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와, 세팅 진짜 게임 너무 잘한다. 어떡하지? 돌아서 와주고. 오, 지금 저기 따라오고 있어. 안 돼? 테스트님 막아. 저런 트럭으로 날 잡으려고 하다니. 어, 이런 트럭으로 날 잡으려고 하다니. 어, 트럭 지금 견제를 당했습니다. 저 노란차 제가 견제를 갈 거야.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지금? 어? 이름을 기억해. 이름이 지금 안 뜨는데. 이 부서를 타서. 오 마이 갓. 됐어. 어, 지금 제가 몇 등이죠? 4등으로 밀렸는데. 어? 3등 안쪽으로 가야 된다고 진짜. 어? 나도 오랜만에 1등을 할 거야. 오지 마세요. 오케이. 안쪽 옆으로 부서 거꾸로 타기. 안 돼. 8등. 처음엔 좋았잖아. 어? 뭐야, 8등에서 끝나는 거야 그냥 이?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그래도 8등도 잘한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 오기 전에 5% 성공 잠깐 볼게요. 이쪽으로 스타트. 보시면은 이런 데는 그냥 가속발로 올라와요. 이쪽으로 출발. 여기도 일단 날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브라보드 할링 헬파이어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 뛰어나진 않지만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